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탑건 속편이죠. 탑건 매버릭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2일 날 개봉했는데요. 저번 방송편처럼 이번에도 개봉일에 보고 왔습니다. 탑건 속편은 12세 관람가입니다. 86년에 개봉했던 탑건 1편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의 배드신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번 탑건 속편에서도 배드신 비슷한 게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 흐름을 깨뜨리지 않는 수준에서 그냥 애정을 가지고 있다 서로 이 정도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 거참 좋아합니다. 여하튼 12세 관람가고 130분짜리입니다. 이게 좀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는 꽤 흥미롭게 계속 130분을 보았고요. 영화상에서 또 사건도 발생하지만 인물들 사이의 갈등 구조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130분이 지루하진 않았습니다. 스크린은 1975개, 그리고 상영 점유율이 53.4%까지 도달했었네요. 6월 23일 기준인데 40만을 관객을 동원했었는데 아마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수치가. 네, 스크린 독과점이죠. 아시다시피 1986년에 지금은 작고하신 토니 스콧 감독님 연출로 탑건 1편이 개봉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탑건 속편을 녹음하려고 영화를 보기 전에 탑건 1편을 왓츠해서 다시 보았는데 탑건 1편을 보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계속 낯이 익더라고요. 저도 봤던 모양입니다. 근데 기억을 못했던 까닭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탑건 1편은 지금 봤을 때 너무 재미없었고, 리듬감도 너무 축축 처지고, 비행 전투 씬도 그다지 긴장감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36년 전인 86년에는 꽤 흥행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 크루즈를 명확하게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여하튼 뭐제 기준에는 아마 옛날에도 그다지 재미없게 봤을 것 같고, 지금도 매우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를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탑건 속편을. 왠지 추억팔이에 머물러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편이 이렇게 엉터리니까 2편도 엉터리지 않겠냐? 이런 마음에 극장에 가기 바로 직전에도 좀 망설였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탑건 매버릭. 오랜만에 제가 5점 만점에 4점을 주었고요. 이 영화는 꼭 극장에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공중 전투씬, 비행 씬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구조나 뭐 감정 구조나 이런 것들이 꽤 전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감정선이 잘 살아있고, 또 갈등의 시작과 끝, 이런 것들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 또한 1편을 보셨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향수에 젖으면서도, 그 낭만에 젖으면서도, 그것을 좀더 역동감 있는 화면으로 더더욱 재밌게 영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 하여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헤어질 결심이 개봉하는데, 이게 만약에 타이밍을 잘 만났으면은 탑건 매버릭이 1000만도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대중적이고 매끈하면서도 또 날것의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탑건 속편, 탑건 매버릭의 연출은 조셉 코신스키 감독님이 맡으셨고요. 왜냐면 토니 스콧 감독님이 별세하셨기 때문인데, 이 감독이 교체된 게 어떻게 보면 더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영화를 낳게 된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셉 코신스키 감독님은 2010년에 트론, 새로운 시작, 13년에 오블리비언, 17년에 올리 더 브레이브, 제가 녹음했었죠. 그리고 탑건 2, 그리고 스파이더 헤드,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스파이더 헤드는 넷플릭스에 있는데 좀 재미없더라고요. 비추하고요. 올리 더 브레이브, 탑건 2, 스파이더 헤드, 이렇게 세 편에서 마일스 텔러와 모두 함께 하셨네요. 그리고 탐 크루즈하고는 2013년도에 오블리비언에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탑건 2편을 평가하실 때 정면 돌파를 한 영화 같다,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전형성을 비켜가기 위해서 또 속편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좀 이상하게 뭐 이야기를 꼰다거나
괜히 어울리지 않는 감정선을 집어넣는다거나 이게 아니라 전형적이고 속편과 이어지는 지점에서 그냥 그걸 쭉 밀고 나갑니다. 뚝심 있게. 그런 면에서 정면 돌파한 그런 연출, 그런 각본, 그런 영화 아니냐, 또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 네,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이 영화 각본은, 최종적으로는 5명이 이제 참여를 하셨고요.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결부됐을 것 같고, 86년 탑건 1편에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고, 탐 크루즈가 전반적으로 이 영화 제작이나 뭐 연출이나 사전 준비 같은 데에서 큰 영향을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각본에서도 아마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인공 탐 크루즈, 콜사인이라고 해서 파일럿들의 어떻게 보면 뭐 닉네임 뭐 이런 느낌이죠. 매버릭을 연기했습니다. 1편과 똑같은 캐릭터죠. 그래서 1편 마지막에는 이제 탑건의 교관으로 가겠다라면서 영화가 마치게 되는데, 탑건 2편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탑건이 미 해군의 최고 조종사들을 더 최고로 만드는 그런 학교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곳에 이제 교관으로 갔었는데 몇 개월 만에 관두고 다른 데로 또 갔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죠. 탑건 2편에서. 그래서 영화 시작하면은 다크스타라고 하는 극초음속 비행기 시험 비행을 하는 그런 파일럿으로 영화 초반에 나오게 되죠. 마 10에 도달하느냐. 이것을 시험 비행하는데 여기서도 이 매버릭 캐릭터의 성향이 잘 나타나죠.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목표로 한 것에 끝내 도달하고 말고 파일럿으로서의 자부심이랄까? 성취욕? 이런 것들을 끝까지 밀고 나가죠. 그래서 그런 비행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일스 텔러가 루스터 역을 맡았는데 콜사인이죠. 1편에서 그 탐 크루즈와 아주 단짝으로 나오는 그리고 탐 크루즈의 부조종사로 나오는 구스 예, 아들로 나옵니다. 마일스 텔러가. 그래서 톰 크루즈하고는 갈등 관계가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1편에서 보면은 톰 크루즈가 구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나한테는 네가 가족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료 파일럿이자 절친이자 가족 같은 느낌이었죠. 구스가. 근데 자신이 비행을 할 때 제트 기류에 휘말려서 이 구스가 죽게 되죠. 그래서 탐 크루즈가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계속 갖고 있지만 1편에서는 그 무거운 짐에서는 좀 약간 벗어난 듯한 모습을 후반부에 보여주죠. 항상 그 구스의 군번수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다에 던지는 걸로 그 무거운 짐에서는 벗어난 그것을 상징해서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정작 이 구스의 아들을 딱 만났을 때는 계속해서 그러한 아픈 상처가 되살아나는 거겠죠. 또 마일스 텔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사관학교에 지원했을 때 탐 크루즈가 한 3번 정도 3년인가 4년 정도 맞거든요. 그거에 대한 또 앙심도 있고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은 거 아니야 또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니퍼 코넬리가 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페니 벤자민 역을 맡았습니다. 1편에서는 자막 한 줄로 나오는 인물인데 여기서 이렇게 확장시켜서 탐 크루즈의 상대 역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참 1편의 시나리오를 꼼꼼히 챙겨서 또 이렇게 1편과 연결점을 만들어준 그런 각본팀의 승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편에서는 함장인가 제독인가 그 딸로 나오죠. 그래서 둘이 뭔가 썸씽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죠. 1편에서 2편에서는 다시 그 사랑을 불태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드 해리스 설국열차에서 나왔던 그분이 잠깐 나오시고 글렌 파월, 모니카 바바로, 발킬머 이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발킬머는 1편에서 탐 크루즈의 뭐 비행 라이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탑건에서 1등을 발킬머가 했었고 2등을 톰 크루즈가 합니다. 콜사인은 닉네임은 아이스맨인데요. 실제로 이분이 후두암을 지금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탑건 2편, 이 속편에서도 목소리를 잘 못 내는 그런 모습은 나오죠. 실제로 지금 아픈 상태이다. 이분의 다큐멘터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있는 것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하늘 위 가장 압도적인 비행이 시작된다. 최고의 파일럿이자 전설적인 인물 매버릭 톰 크루즈는 자신이 졸업한 훈련 학교 교관으로 발탁된다. 원래는 발탁될 수 없었는데 이제 발 킬머가 36년이 지난 지금에는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 뭐 이런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톰 크루즈를 탑건의 교관으로 삼아라 이렇게 한 것이죠. 원래는 다른 후보들이 있었는데 그의 명성을 모르던 후배 파일럿들은 매버릭의 톰 크루즈의 지시를 무시하지만 실전을 방불케 하는 상공 훈련에서 눈으로 봐도 믿기 힘든 전설적인 조종 실력에 모두가 압도된다. 그러니까 훈련에서 나이 많은 톰 크루즈가 젊디 젊은 후배 파일럿들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톰 크루즈의 지휘 아래 견고한 팀워크를 쌓아가던 팀원들에게 국경을 뛰어넘는 위험한 임무가 주어지자, 그러니까 뭐 어떤 테러 지정국으로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우라늄 핵시설이 있고 핵폭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타점 공격하려는 그렇게 되죠. 매버릭은 자신이 가르친 후배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하늘 위 비행에 나서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라늄 핵시설 그 공장이 있는 곳이 정말 영화 속에서는 가능한 그런 지형 안에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높은 고도의 분지로 형성된 곳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여러 대공 미사일, 그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미사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사일들이 탐지할 수 없도록 저공으로 비행해야 되는데 그 저공으로 가는 길도 뱀처럼 급커브로 이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저공 비행하면서 급커브를 계속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임무고 또 가다가 급상승을 한 다음에 급하강을 하고 그 시설을 타격한 다음에 다시 급상승을 해야 됩니다. 이때 또 엄청난 조종사들에게 압력을 주게 되죠. 뭐 8G, 10G 그 정도의 압박이 되죠. 지구의 중력이 1G라고 하면은 거기에 8배나 10배 되는 그런 중력이 가해지는 그런 비행수를 펼쳐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임무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스토리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테러 지정된 나라가 나오잖아요. 1편에서는 적국이 이제 소련으로, 러시아로 나오게 되는데, 속편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밝히진 않습니다. 실체가 불명확한 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롭긴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그리고, 뭐 우리가 이미 많이 봐왔지만, 역사적으로도,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그 나라가, 뭐 핵시설 좀 이제 가동한다고 해서, 바로 이 미국이 비행기 띄워가지고 그 시설을 타격한다? 그 속에도 여러 연구원들과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공격인 거죠. 기습작전인 거고 이 영화가 미국 국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미국 영화에서 미국을 적대시하는 나라는 다 죽일 놈으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요새 세계적으로 실제 전쟁도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도 저는 할 수 있었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영화는 1편과 연결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뭐 영화 도입부부터는 똑같다고 나오니까. 근데 영화 도입부가 속편이 더 좋았습니다. 저는 더 리듬감이 있고 편집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1편에서는 좀 지루했거든요, 도입부가. 그리고 이 주인공이 탑건에 가게 되는 그 흐름이랄까? 그 구성이랄까? 그러니까 원래는 못 가는 거였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우연과 행운이 겹쳐가지고 가게 됩니다. 1편에서도 톰 크루즈보다 더 비행술이 좋은 그 파일럿이 갈 수 있었는데 공황장애 비슷한 게 와가지고 톰 크루즈가 가게 되잖아요. 이 속편에서도 원래는 다른 후보가 있었지만 발 킬머, 뭐 태평양 함대 사령관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톰 크루즈를 밀어가지고 불공정 선발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튼간에 뭐 실력 하나만은 확실하니까 1편과 2편이 모두 이렇게 원래 탑건에 갈 수 없었는데 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1편에서도 톰 크루즈는 어떤 심리적인 짐이 초반부터 있었어요. 이 캐릭터의 성격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1편에서는 그 아버지가
미군 비행기를 몰고 갑자기 사라졌다. 뭐 적국으로 넘어간 거 아닐까? 뭐 이러한 이제 초반에 의심을 할수 있는. 그래서 이탐 크루즈도 좀 불리함을 좀 받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된 걸까? 어떻게 실종된 걸까? 정말 적국으로 넘어갔을까? 또 중반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구스가 자신이 비행할 때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죄책감. 아, 나 때문에 내 유일한 가족 같은 친구, 내 동료가 죽었어. 이런 생각. 탑건 2편, 속편에서도 제니퍼 코넬리하고의 그런 관계라든가, 이 마일스 테일러, 즉 구스의 아들, 이 아들의 앞길을 계속 막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이 위험한 임무에 마일스 테일러를 데리고 가야 되는가? 또 이러한 것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구스를 죽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선발해야 되는 그 위험한 임무에 그 구스의 아들을 또 뽑는다? 그러면은 아버지도 죽이고 아들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심지어는 또 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1편하고 연결되는 어떤 구조는 술집에서 만나는 게 있습니다. 그 1편에서도 술집에서 또 새로운 만남이 생기거든요. 생도와 교간의 그런 만남이 있고, 또 이번 속편에서도 제니퍼 코넬리가 운영하는 그 술집에서 생도와 교간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참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그런 연결 장면이랄까, 좀 뭉클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마일스 텔러가 피아노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특정 노래를 부르는데, 탑건 1편에서도 가장 정겨운 그런 장면이랄까?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 구스와 구스의 아들, 또 아내, 그리고 탐 크루즈와 그 애인, 이렇게 어울려서 막 피아노 치면서 재밌어 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 속편에서도 그 피아노 치는 장면이 또그 노래가, 특정 노래가 나오니까, 1편의 그 장면이 생각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런 1편과 연결되는 구조, 구성,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면도 오마주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선이 좀 이어집니다. 1편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사가 그거죠. Talk to me, Goose. 이 대사가 나오게 되죠. 1편에서도 가장 고뇌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 대사를 주인공이 말하고, 이 속편에서도 비슷한 그런 느낌의 장면에서 탐 크루즈가 이 대사를 합니다. 알려줘, 구스. 말해줘, 구스. 왜냐면 구스가 이제 부조종사로서 조종사는 앞에 앉아서 주로 앞을 볼수 있지만 공중은 이게 2차원이 아니잖아요. 여러 각도에서 출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가 볼수 없는 각도의 상황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준 사람이 탐 크루즈의 단짝이자 가족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구스라는 캐릭터였죠. 그래서 이제 비행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죠. 막, Talk to me, 구스, 알려줘. 지금 상황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속편에서도 비슷한 대사가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이제 구스가 사망하고 나서 나오는 이 대사, Talk to me, 구스. 나에게 알려줘. 말해줘, 구스. 라는 대사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1편과 속편에서도 이렇게 좀 같은 대사, 또 같은 장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어지는 감정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우 잘 살렸습니다. 그걸 뭐 심파나 질척거리지 않는 딱 적정선을 지키면서 그 감정선을 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편과 2편 이렇게 이어지는 캐릭터들이 있는 거죠. 구스와 페니, 아이스맨. 이런 식으로. 아이스맨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발 킬머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 같은 경우는 멋있더라고요. 1편에서 보면서, 야, 어떻게 주인공의 라이브인데 저렇게 멋있게 나올 수 있지? 1편에서 이제 공격조로, 선발대로 탐 크루즈가 처음에는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발 킬머가 사적인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탐 크루즈 매버릭이죠. 매버릭은 정말 실력이 뛰어났는데 왜 선발대 뽑히지 않은 겁니까? 이런 식으로 상관한테 항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내 라이벌이지만 실력만은 인정한다. 그리고 탐 크루즈가 영화 후반부에 보면은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발 킬머가 유 하면서 탐 크루즈를 부르거든요. 마치 그 만화 원피스에서 너내 동료가 되라 뭐 이런 느낌이랄까? 진정으로 이제 인정하고 뭐 전외를 상징하는 그런 대사 장면인데, 그랬던 발 킬머가 이 속편에서도 탐 크루즈를 탑건으로 부르고 계속 지원해주고, 또탐 크루즈가 어떤 포기할 정도였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발킬머가 계속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이벌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아, 그게 뭔가 좀
진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탑건 매버릭은 1편을 꼭 봐야만 더 재밌게 볼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1편은 굉장히 실망스럽게 봤고, 저 5점 만점에 2점을 줬거든요. 1편은 좀 청춘물 느낌입니다. 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굳이 안 봐도 되는 영화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 속편에서도 이제 회상신이 좀 들어가긴 하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따진다면은 굳이 1편을 보지 않고, 이 속편을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1편과 2편 이어지는 캐릭터, 감정선, 구조, 구성, 장면, 거기서 오는 어떤 진한 느낌을 더 받으시려면 정말 좀안 좋은 영화지만 1편을 보시는 게 낫겠죠? 근데 뭐정 바쁘다. 아, 두개다볼 시간은 없다. 그러면 1편 안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속편 같은 경우는, 탑건 매버릭 같은 경우는, 다분히 좀 헐리우드스러운 영웅 중심의, 그리고 미국 중심의 그런 이야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선을 세밀하게 살피는 좋은 각본이 존재하는 그런 영화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간에 각본 자체가, 1편에 대한 뭐 경의, 오마주, 향수, 또 낭만, 이런 것들을 증폭시킨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탑건 매버릭은 1편이 청춘물이었다면 이 속편은 성장물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꼰대스러운 캐릭터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주인공도 성장한다. 영화 속에서는 50대 혹은 뭐60 가까이 된 그런 나이지만 성장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 혼자 깨달아서 성장한 게 아니라 주위 캐릭터들 혹은 나보다 더 어린 캐릭터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꼰대스러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신선한 이야기, 뭔가 매끈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보다는 1편과 2편 혹은 이 2편의 캐릭터들 사이의 감정선을 세밀하게 다루는 그런 이야기로서 집중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중전, 비행기 전투, 액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고 싶네요. 아, 1편의 그런 비행기 액션, 공중전을 봤을 때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거 동선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그 조종칸 안에 있는 배우들만 바빠 보이고, 심지어 조종간을 잡고 있는 그 조종사조차도 두리번거리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조종간도 흔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비행기를 운전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보면서 야, 저건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식으로는 그 비행기 전투씬의 긴박감 이런 것들을 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종간에 있는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패착이죠. 여하튼 이 속편에서는 1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선명한 화질과 동선을 보여줍니다. 비행기 액션에 있어서. 그래서 미사일이 날아간다던가, 영화 속에서는 플레어라고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흩뿌려서 나오는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장면이라던가, 혹은 총탄이나 미사일을 회피하는 동작이라던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영화 결말부에 가면은 뭐 최종 보스 같은 그런 악당이 나오는데, 그 말의 앞발을 들어서 멈추는 것처럼 비행기 앞부분을 들어 올려서 그 미사일이나 총탄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런 장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혹은 이제 코브라 기동을 하면서 이제 강화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톰 크루즈하고 마이스 텔러하고 서로 막 싸우면서, 비행기로 싸우면서 스크류바처럼 서로 빙글빙글 돌면서 나선형으로 땅으로 강화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괜히 막 카메라 막 흔들면서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선이라든가 화면이 깨끗하게,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더 관객이 그 액션을 집중해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종석의 실제감, 현장감, 이런 것들을 아주 극대로 체험케 합니다. 예컨대 관객이 마치 조종석에 앉은 것 같은 그런 시야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빠른 속도로 커브를 틀기 때문에 주위 환경들이 막 바뀌잖아요. 급격하게. 그리고 이 조종석에 앉아있는 이 배우도 좌우로 몸이 계속 흔들릴 것이고, 이러한 것들도 선명하게 보여주죠. 앞선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그 지구 중력이 몇 배나 되는 그걸 중력을 견뎌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이것들을 모두 실제 배우들이 CG를 활용한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비행기를 배우들이 몰면서 겪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더 실제 같고 더 진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비행기가 3차원으로 막 움직이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여주니까 이게 더 현장감이 느껴지고 실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그것을 아주 짧은 시간으로 컷을 편집을 하지 않고 보여준 점도 참 좋았습니다. 덧붙이자면 이제 영화 초반에 이제 톰 크루즈가 이제 극초음속기 다크스타를 시험 비행하면서 나오게 되는 공중 장면이 있습니다. 그 와이드 화면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그 장면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인상적이고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그 우주선이 블랙홀 옆을 지나갈 때 그때 나왔던 느낌이랄까? 그때 굳이 뭐 웅장한 음악을 깔지 않아도 상당히 경이로운 그런 장면으로 탑건 매버릭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하늘에서 하늘이라는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비행 액션을 관객에게 그 체감하도록 하는가, 그 쾌감을 전달해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매우 뛰어난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영화가 꼰대스럽지 않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예컨대 왕년에 잘 나가던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나이가 많은 상태로 다시 현장에 복귀해서 어떤 활약을 펼친다. 그런 영화들은 몇개 있죠. 그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 초반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늙은 주인공을 이제 무시하거나 뭐좀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이 왕년의 실력을 다시 발휘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그 주인공을 뭐 존경한다던가 그 주인공에게 교훈을 얻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던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이 영화에서도 물론 그런 장면, 그런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톰 크루즈, 이 주인공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심리적인 짐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 특히 그 어린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기술만 전수하고 나 뛰어났다, 나 잘났다, 니네들은 날 존경해야 된다 이런 것만 보여준 게 아니라 함께 그 안에서 성장한다는 거죠. 부족한 점들을 깨닫고 그것을 메꿔가면서 영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에드 해리스가 톰 크루즈에게 이제는 무인기의 시대다. 뭐 드론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조종사가 없이 비행하는 그런 무인기의 시대지. 이제 파일럿은 이제 쓸모가 없는 시대다. 점점 그렇게 될 거다. 다크스타라는 마십을 도전하는 그 프로젝트의 예산을 이제 무인기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죠. 이 에드 해리스가. 특히 나이 많은 파일럿은 무시받는 그런 상황인 거고, 거기서 이제 톰 크루즈가 그거 인정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오늘은 아니다. But not today. 이런 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발 킬머라는 1편에서의 라이벌은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도 점점 쇠약해지는 거죠. 주인공도. 그리고 1편에서 사망한 자신이 운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만든 것 같은 그런 구스의 아들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웬만해서 잘 화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톰 크루즈가 계속 이런 대사를 얘기합니다. 난 끝났어. 아, 여기서는 포기해야 될것 같아. I'm out. 이런 대사를 하게 되죠. 그게 한 두세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뭐, 너할수 있어. 뭐, 네 표정을 봐. 너는 뭔가 할것 같은 표정인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간에 톰 크루즈가 보기에도 이제 여기서 그만해야 될것 같아. I'm out이야. 난 아웃됐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인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꼰대 짓을 할 정도의 위치이지만 그 정도 여유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듯 주인공도 나이 많은 어떻게 보면 꼰대로 빠질 수도 있는 이 주인공도 절망하고 문제를 만나고 심리적인 어떤 무거운 짐을 안고 있고 그러다가 그것을 동료들과 함께 여러 캐릭터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해결하고 성장하는 그런 장년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항상 여유롭고 무슨 문제든지 간에 아 그건 내가 말이야 옛날에 한번 겪어봤던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쉽게 풀려. 그러면 이제 어린 친구들이 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던가.
그렇게 항상 여유롭고 모든 문제에서 침착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 겁니다. 아, 그 점이 참 좋았어요. 재밌는 장면들이 좀 있는데, 제니퍼 코넬리하고 짧은 배드신에서 애정을 확인한 다음에 제니퍼 코넬리의 딸이 집에 돌아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이제 탐 크루즈가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항상 여유롭고 객관적이고 뭐 그런 캐릭터가 아닌 것이죠.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이제 표정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한 네다섯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계속 주변 인물들이 탐 크루즈에게 그런 표정 짓지 마.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 표정은 뭔가 일을 저지를 것만 같은 그런 것이죠. 1편에서도 보면 아주 자신만만한 그런 표정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36년이 지나서 이렇게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짐을 안고 있고 관계에 있어서도 문제를 안고 있는 장년의 캐릭터, 주인공이지만 여전히 그 표정을 갖고 있고 그 표정을 지울 수 있다는 건 여전히 아직 그것들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지나친 의미 부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그냥 표정으로 나타난 거죠. 그 힘은 남들이 알고 있는 정말 뛰어난 그런 비행술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과 친한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라는 것이죠. 이 영화는 1편과 2편이 연결되면서 단순히 2편에서 나이가 든이 주인공이 새로운 젊은 주인공을 밀어주는 그것이 아니라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끌고 가는 그런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86년도에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 36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는 꽤 나이가 많이 드셨을 거란 말입니다. 탐 크루즈처럼 실제로 50대 혹은 60대가 되셨을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꼰대 같은 모습을 보이실 수도 있겠고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그런 꼰대 같은 모습이 나올 때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나이가 많든 적든. 또한 우리는 여전히 젊은 때 가졌던 그 표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편의 추억에 그 낭만에 그냥 가만히 젖어 있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속편 같은 경우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나가는 이 주인공처럼 그 힘든 어려운 것들을 그 특유의 표정을 지으면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또한 볼수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영화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또 하나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고유의 표정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라고요. 자, 총평하겠습니다. 이 영화 상당히 좋은 속편입니다. 1편에 비해서 2편이 이렇게 잘 나온 적은 거의 없다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1편에서 이어졌던 감정선, 캐릭터들, 뭐 구조, 구성 이런 것들 재밌게 또 흥미롭게 보시면 될 텐데 뭐 굳이 1편을 안 보셔도 되고 조금 더그 감흥을 느끼고 싶다, 진하게 그런 분들은 정말 실망스럽지만 1편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분히 헐리우드스럽고 영웅 중심이고 미국 중심의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정면 돌파하는 그런 뚝심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 감정선을 세밀하게 살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형성의 지루함에 빠질 틈도 없을 것이고 또 비행전투 같은 경우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너머에 계속 사건들 혹은 뭐 최종 보스 같은 놈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액션에 있어서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원으로 움직이는 이 비행기 액션에 있어서도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비행기 동선이라든가 감정, 설정 이런 것들도 잘 살려서 비행기 액션을 해 놓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 혹은 대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제니퍼 코넬리의 술집에서 탐 크루즈가 술값을 거하게 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제니퍼 코넬리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카드가 아닌 현찰로 달라. 캐시로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사가 그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에는. 점점 세상이 디지털화돼 가고, 파일럿도 필요 없는 무인기 시대가 되어 가고 하지만, 모든
그 격한 액션을 직접 톰 크루즈 이 배우가 스턴트맨 도움 없이도 해낸 것처럼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아주 CG가 최소로 활용되고 거의 모든 비행을 다이 배우들이 감당한 것처럼 또한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계속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에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아날로그적인 것을 놓칠 수는 없다. 놓쳐서도 안 되고 약간 좀 그런 억지스러운 마무리로 방송을 마쳐보겠습니다. 아, 이 영화 꼭 극장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편을 뭐 재미없게 봤기 때문에 뭐 1편의 그런 낭만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영화를 보시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속편 자체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여러 면에서. 또 극장의 큰 스크린으로 보시기에 참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추억팔이 영화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름 성수기에는 계속해서 지금 기대작들이 개봉하고 있죠. 다음 주에는 헤어질 결심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개봉일에 보고 녹음할 수 있을까요? 3주 연속. 그 영화는 꼭 보고 싶네요. 지금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평가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미 시사회를 보신 분들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졌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지금 파티 그 호스팅이 멸망하면서 지금 파티 사용자분들은 다른 곳으로 좀 이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뭐이 방송이 올라갈 쯤에는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이나 또 제가 그렇게 욕을 했던 팟빵으로 여러분 청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그 밖에 다른 뭐 쥐약이라든가 외국 어플은 당연히 계속해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새롭게 제가 다시 방송 올리게 된 곳은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는 꼭 한번 구독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망할 일은 없으니까 중요한 일이 생길 때는 저희 블로그와 유튜브 쪽 혹은 트위터 쪽에 제 공지를 꼭 하겠습니다.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개봉 주에 마녀2나 탑건2를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데 아마 늦게 청취하신 분들은 좀 이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티가 멸망함으로써 제가 여러분께 방송 송출을 하는 그 통로가 좀 문제가 생겼더랬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요. 저도 계속해서 차가운 것만 먹다가 뭐 설사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도 헤어질 결심 그걸로 다시 찾아뵐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